아점을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숙소를 나서서 가는 길에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도미토리 숙소고요. 문을 나서면 여기가 루프탑 레스토랑이 있고요. 블로섬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룸이 있는 호텔 레이크 스타입니다. 아침에 오토바이 좀 닦고 체인에 기름도 좀 쳤습니다. 나와서 쭉 걸으면 여기가 골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여기도 거의 미로 같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예, 길을 잘 외워놔야 됩니다. 첫날 밤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골목을 헤맸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수도 가압 펌프예요. 수압이 너무 낮으니까 이 펌프로 가압을 해서 물이 잘 나오게 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손님들이 골목을 걸어가고 계시네요.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맑습니다. 네, 우리나라 꼭 가을 하늘 같네요. 주영님 안녕. 잘 잤어? 조용세 좀 있으시군요. 여기도 고압선. 예, 땅에 다 배설해놨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전주가 많은데 여기서 전주는 지금 혼재는 하고 있는데 점점 치하로 네, 들어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합리하셨군요. 이거는 펌프, 네, 물펌프입니다. 나가면은 이제 피콜로 호수 가로지르는 그 피클로스를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가면 사람만 지나갔으면 다리입니다. 여행자 거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굿자이. 굿자이. 굿자이 집 맞았네요. 아 여기 또 조금 이제 더 나가 사거리인데요. 노 땡큐. 노 땡큐. 예전에 몇 년 전에 여기 숙소에 묵은 적도 있고요. 여기는 사원이고요. 인도는 곳곳에 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모셔놓고요. 신앙심은 엄청 깊습니다. 인도 사람들 보면은 물론 힌두교가 형식적인 종교로 많이 쇠퇴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뭐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힘은 엄청납니다. 수양이나 철학적인 것을 접근하지 않고 이제 종교 행사나 이런 제사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교리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리틀 프린스 레스토랑입니다. 호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호수로 멍 때리면서 맥주 마시거나 맥주 좀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팔았는데 그냥 요리 먹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피콜로 호수입니다. 다리를 건너서 예. 물은 뭐 그닥 제가 봤을 땐 더럽진 않아요. 수초가 굉장히 많죠. 바닥에. 그래서 자체 정화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세네강변 같은 느낌이 이쪽은 조금 듭니다.
쪽에 호수 가운데 있는 게 호텔이고요. 되게 비쌉니다.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호텔입니다. 이 호수는 깊지는 않습니다. 한 2m 깊어봤자. 개니마 길막하지 마소. 아, 오는데 로드킬이 항상 너무 많아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우다이프로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또 로드킬을 한번 봤는데 새끼 둘을 딸린 어미였어요. 바로 즉사한 것 같은데 새끼들이 어미가 죽었는데 죽은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고속도로 차선을 들락날락하면서 차가 오면 피하고 다시 엄마한테 가고 죽어있는 엄마한테 두 아이도 굉장히 위태위태했는데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한참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상수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What's up? 이제 여기가 여행자 골목입니다. 아, 바이크 빌려주는 데가 되게 많아요. 돌아다니라고 하루에 200에서 250루피. 스쿠터는 그렇고요. 로얄 엔필드는 좀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루팅하시면 되고요. 야만, 야만 코리아. 예스. 안녕하세요. 너는 풀이 왜 이렇게 기니? 응? 와, 여기 아래쪽은 피부병이 만성적으로 돼가지고 엘리펀트 스킨이 됐네요.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들이 문을 안 열었습니다. 예, 10시 넘어야 보통 인도 가게들은 문을 열어요. 학교도 10시까지 가는 거고요. 심한 곳은 11시에 문 여는 가게들도 있습니다. 여기가 여행자의 거리입니다. 조용하네요. 아, 이쁘게 생겼다. 엄마 밥 먹니? 네, 아침에 밥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런 표정이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먹는. 네, 여기 학교나 보네요. 애들 이거 사원이고요. 사원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발을 벗어야 하거든요. 밖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학교고요 지금. 네. 그 옆에 여기는 사원입니다. 하이. Good morning. 기도하러 가시는 분들. 저 입장권이나 봐요. 장난기들 일하러 가는구나 이래. 어? 출근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가는 게 리더입니다. 리더 담당입니다. 얘네들도 서열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가끔 싸움도 합니다. 지들끼리. 뒤에 이분이 핸들러입니다. 출근하는 당나귀들. 무리죠, 이동하죠, 애들도. 먹을 거 발견, 먹을 거 발견. 먹을 거 발견했어요, 애들. 완전히 소를 먹으라고 뿌려놓은 건데, 애들이 먹네요. 애들, 신났어요. 얘들아 가라고. 아, 부추기로 팹니다. 애들은 먹고 싶은데. 얘네들은 지각시 가고, 얘네들은 남아서 먹고, 착각한 녀석들. 아, 좀 먹고 살자고요. 소 때문에 지금 가까이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가네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당나귀들이. 출근지를 압니다, 직장을. 가죠, 말하는데도 그쪽 방향으로 아까 애들이 갔던 방향으로. 안녕, 당나귀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손님들, 굿모닝. 여기가 상원입니다. 네. 아침 이거 꽃 팔고요. 거기에 가죽 공예가 좀 발달한 것 같아요. 가죽 가방 파는 가게들이 꽤 있습니다. 궁전이고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여기 여러 번 왔는데도. 이쪽을 지나서 여기는 향신료 파는 가게 같아요. 좀 조그만 조각품들. 여기 차콜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여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베큐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한번 들려서 바베큐를 먹어볼 생각입니다. 평판이 아주 좋더라고요. 조금 있다 레인보우 레스토랑이 나타납니다. Hi, good morning. 뉴트럴 뷰 레스토랑이 있고 그 옆에 레인보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las dan como receta. 레스토랑 올라가는 중입니다. 저쪽 자리를 앉겠습니다. 오늘 자전거 테이블 참 이쁘죠? 엉멍이들은 어디에나 있네요. 착장한 애도 있습니다. 네, 곧 음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메뉴는 베이컨, 하고 토스트, 커피입니다. 얼마나 만에 먹는 베이컨인지 돼지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처음입니다. 지금 한 60일 만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카페라떼입니다. 제대로 된 카페라떼예요. 에스프레소로 만든. 잘 마시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우스콜이에요. 누군가 게사료를 여기다 갖다 놨네요. 쥐들이 와서 먹고요. 아이고 녀석들. 귀여운 녀석들. 헬로 도기. 헬로 도기. 니들이 여기 거주지구나. 이런데 산책장이. 너는 왜 짝눈 뜨고 있어 이놈아. 다리 꼬고. 얘는 무리에 많이 끼지 못하고 완전히 오메가 독입니다. 예. 자세도 이제 구부정하고 다른 개들한테 대장한테 막 혼나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이쪽 무리 지금 주변에 있는 이쪽 무리 주변견입니다. 지금 카메라 어플을 애플 카메라에서 프로캠이라고 하는 툴로 바꿨더니 프로그램 바꿨더니 1배속 렌즈에서만 떨림 현상이 나타나고 2배 줌 렌즈에서는 떨림 현상이 안 나타나요. 광각 렌즈도 안 나타나. 그래서 지금 그걸로 찍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밥 먹으러 올 땐 다 문 닫았던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죽 메신저 백을 하나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인데 현무피에 작은 백을 팔고 있네요. 오래된 듯한 느낌이 빈티지스럽고 여기가 같습니다. 바라나시 쪽은 결혼 촬영, 웨딩 촬영 하나 보네요.
바나나시랑 바나나시 여기서는 규모가 좀 작죠. 이분이 여기 지배자 같은데요. 덩치도 크고 수컷에다가 아예 그냥 편하게 주무시는 거 보니까 이 가티의 주인이시죠. 지배자이시죠. 네. 말 시키지 말아요. 어제 밤일에서 졸려요. 말 시키지 말아요. 귀찮아요. 자는데 말 시키는 사람은 제일 싫어요. 미안하다. 푹 자라.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이터 이 오토바이는 스쿠터는 되게 오래된 옛날 기종인데 클러치가 있습니다. 기아 변속하는 스쿠터예요. 전번에 저거 한번 탔다가 시동 꺼트리고 그런 적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길막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가면은 길이 막혀버립니다. 대략 난감해져요. 돌아가야 되고 대충 방향 감각으로 크게 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공사하는 데가 한 두세 군데 돼가지고 큰 길을 막고 어제도 고생했습니다. 현지인들 쫓아서 골목골목을 따라가가지고 길을 겨우 찾긴 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이렇게 간식 먹으러 나왔는데 차가 많이 숨기네요. 네, 숨겼다. 소니하우스 갈까 아니면 리틀프린스 갈까 고민 중입니다. 리틀프린스 바로 옆에 있는 자스민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출출해가지고 버터 토스트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는 뭐 론리 플래닛에서 2011년에 추천한 곳이라 그러는데 평화롭네요. 조용하고. 여기서 멍 때리겠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오늘 오후는 빈둥빈둥 쉬려고 간식을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이게 다 간식입니다. 오빈오페아치 간식을 다 샀어요. 영화 한편 보면서 간식 먹으면서 영화 보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은 푹 쉴 예정입니다. 지금 몇 시간째 소음이 들려가지고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지금 9시가 다 됐는데도 저렇게 크게 소리 틀어놓고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하는지. 와,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인도인들의 저 클래스 놀랍습니다. 오늘 밤 잠은 다 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저 대신 굿잠 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